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 중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53명으로 지역 발생이 145명,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최근 5일간 100명 초반이었는데 수도권 확산세를 중심으로 전날보다 40명이 더 늘어 1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5명 늘어 누적 372명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12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과 교회, 결혼상담소, 공장 등에서 발생했고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25%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걱정이 있죠. 올해 안에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은 좀 어렵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백신 업계는 현실적으로 올해 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생산은 유정란을 이용한 방식과 세포 배양 방식이 있는데 제조에서 품질 검증까지 유정란이 6개월, 세포 배양도 3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올해 국내 유통 백신 물량은 이미 생산이 끝나 추가 생산을 해도 최소 내년 초에나 공급이 가능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올해 생산된 국내 독감 백신 물량이 약 3천만 명분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꼭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